왕인 명종 이 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왕 인종이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이복 동생인 명종이 왕이 됩니다. 명종은요, 11대 중종과 문정왕후 윤씨 사이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세에 왕의 즉위를 하게 돼요.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문정왕후 윤씨가 수렴청정, 아들을 도와서 이제 정치에 참여하게 되지요. 이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이때 일어납니다. 당시에 윤씨가 성을 가진 두 개의 집안이 있어요. 한 집안을 소윤이라고 하고요. 작은 집안은 아니죠. 윤씨가 두 명인데 한쪽을 소윤, 한쪽을 대윤이라고 합니다. 둘다 윤씨예요. 이쪽은 이제 윤원영의 집안, 대윤 쪽은 이제 윤임의 집안입니다. 윤원영은요, 이쪽은 이제 문정왕후의 일가, 문정왕후 일가 친척이죠. 정왕후 일가. 이쪽은 장경왕후 일가입니다. 여러분, 장경왕후가 누구예요? 장경왕후는 여러분 12대 왕 인종 있죠. 인종. 그러니까 인종의 어머니예요. 명종한테 얘기하면 이제 집안의 어른이죠. 두 개의 일가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금의 정권은 이쪽이 정권을 잡은 거죠. 그래서 문정왕후 일가가 이태윤 장경왕후 일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죽일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1545년에 을사년에 일어납니다. 을신년스러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을사사화가, 을사년에 일어난 을사사화가 이때 일어납니다. 명종하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을사사화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 기억이, 여러분 역사적 사건을 배우면 이 을사사화는 기억할 거예요. 명종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럼 명종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큰 업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정왕후 때 문정왕후가 불교를 사랑했대요. 불교. 근데 조선은 무슨 사회예요? 유교 사회죠. 그러니까 대놓고 불교를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문정왕후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전국에 절을 300개를 공인합니다. 와, 국가에서 공인한 절 300개나 만들어요. 유교 국가에서. 그리고 도첩제라는 거를 실시를 합니다. 뭐냐면, 승려 있죠? 그렇지 않았어요.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뭐 장인입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에서 인정한 승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승려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유교 국가에서 승려의 지위를 보장한다? 엄청 큰 일이죠. 그때 당시 유학자들은 이제 반대를 많이 했겠죠. 하지만 문정왕후의 기세가 컸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정왕후 일가, 즉이 소윤, 윤원영, 여기가 이제 대윤을 제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척들이 이제 정치에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외척이 정치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 당시에는 백성들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아니, 못 살겠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죽게 됐겠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싶다 한이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그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난이 점점 커져가지고 엄청 커졌어요. 1559년에 일어나가지고 1562년에 임꺽정이 잡힐 때까지 난이 일어났습니다. 과도한 세금. 이 세금 결국 누구를 위하게 쓰였어요? 문정왕후 일가 외척들을 위해 쓴 거죠. 부정부패가 만연됐습니다. 그래서 난들이 많이 일어났죠. 명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명종의 업적은 없지요.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거. 명종 때는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을사사화가 일어났다는 거. 이 정도로 명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